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금위도 정관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선 구독자 4,000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해주신 분들, 제 채널을 많은 분들께 홍보해주신 제 지인분들과 그리고 특히 저한테 이제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운동 유튜브 강산 브이로그를 운영하시는 강산형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너무 늦게 올라와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먼저 올립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제가 학기가 시작해서 공부하고 운동 그리고 이 영상의 좀 밸런스를 찾느라고 조금 영상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쿨 버핀 영상 재밌게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금위도 정고입니다. 오늘은 스쿨 커팅 다이어트 첫 번째 날이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이번 다이어트 시리즈 버킷게임 오래 가져간 만큼 이번 다이어트가 너무 기대되고, 오늘은 그거의 첫날입니다. 아까 6시에 일어나서 부스터 마시고 이제 바로 헬스장을 가볼 거예요. 그러면 몸무게를 먼저 재보겠습니다. 제가 벌크를 했을 때 71kg까지 갔는데, 유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진 것 같아요. 69.5kg이고 이 시리즈를 통해서 62kg까지 뺄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이고, 일주일에 0.5kg 정도 천천히 뺄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체크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말 솔직한 바디 체크고, 펌핑 전혀 안 되고요. 이제 일어나자마자 찍는 거고, 3시간 잤어요, 3시간. 그래서 가만히 쉬고, 첫 번째 1일차 바디 체크입니다.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첫 번째 바디 체크 끝났고, 여러분 지금은 6시 반이고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게 얼마만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는 학기가 시작됐고 공부할 것도 많고, 이 학기가 시작한 것 동시에 한 이유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이제 제 학교 생활과 그리고 이 대회 준비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한테 증명하고 싶었고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이 운동을 아무리 좋아해도 저의 본업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본업을 가지면서 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좀 안 된 점이 많아요. 이 인트로도 지금 사실 찍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6시 반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 학기 내내 좀 저는 아침 운동을 할 생각이고요. 아침에 운동을 해놓고 저희 본업인 대학생 공부를 하고, 이제 저녁이나 그럴 때 유산소가 필요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시리즈를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헬스장 이렇게 일찍 가는 거 너무 오랜만인데 진짜 기대되고,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코코넛 어깨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숄더 프레스 끝났는데 날이 밝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 이제 끝났고요. 바디 체크 한번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운동 이렇게 끝냈고요. 방학 때는 저는 이제 여유롭다 보니까 오후에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하거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했는데, 이제 개강을 하고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아침에 운동을 빨리 끝내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운동이 잘 됐어요. 어제 잠을 좀 설쳐가지고 3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네, 다이어트 할 생각이 좀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오늘 하루 시작할 준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좀 꺼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운동할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건데, 사실 생각하면 운동할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루에 30분, 40분 정말 그 시간에 최대한 투자한다면 충분히 운동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당연히 운동하는 게 힘들어져요. 근데 정말 무언가를 원하고 뭔가를 바꾸고 싶으면 그런 리스크를 걸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 30분, 40분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주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아주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운동 끝냈고 운동 루틴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씻고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러분 집에 왔고요. 이제 샤워 끝내고 밥을 먹을 건데, 저는 아직 칼로리를 계산은 안 했지만 다이어트는 칼로리가 생명인 거 아시죠? 칼로리 섭취량 마이너스 칼로리 소비량이 자기가 이제 하루에 태우는 칼로리 양인데, 그게 이제 축적되면서 살이 지방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 계산은 필수인데, 칼로리 계산하는 방법 매크로 그런 거는 나중에 한 영상에서 먼저 집중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한 2000칼로리 먹을 예정이고요. 아직 저도 제 칼로리 계산은 안 했어요. 하지만 제 기초대사량하고 운동량 활동량 고려해가지고 한 2000칼로리를 한번 먹어볼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뒤에서 나온 닭가슴살이랑 생밥 반찬 몇 개 꺼내서 먹을 것 같아요. 칼로리는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저는 어플 사용하는 마이피트니스파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코드를 찍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음식 이름을 기입해가지고 그람수 또는 서빙수에 따라서 이거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닭가슴살이랑 밥하고 네, 몇 개 꺼내서 먹어보겠습니다. 200g 이렇게 205g 닭가슴살이랑 비스 좀 꺼내서 먹을게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쿨 커팅 시리즈는 학교를 다니면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모습하고 운동하는 모습, 유산소 하는 모습, 이제 식단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때문에 개강이 연기됐어요. 저희는 1주가 개강이 연기되고 거의 한 달 동안 사이버 강의를 듣고 이제 4월 초에 그 학교를 정말 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의 모습 못 보여드릴 것 같고 그래도 공부해야죠. 집 주변에서 이제 저는 카페에서 거의 대부분 공부할 것 같은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시리즈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이. 여러분들 카페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근데 지금 좀 졸려요.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 3시간 잔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일찍 자보려고요. 지금부터 공부하고 좀 이따 점심 먹을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 끝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회를 이제 6월 말에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회는 피트니스 스타 NFC 수원에서 하는 대회를 생각 중인데, 제가 그 대회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꼭 나가고 싶은 대회라서가 아니고 제 다이어트 기간에 맞는 대회여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 대회를 최대한 나가고 싶어요. 그 기간에 많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대회들이 좀 연기되면서 6월 말이나 7월 초 그쪽에 이제 만약에 대부협 대회가 있다면은 아마 대부협 대회를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성공!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제 거의 끝내볼건데 혹시라도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20분인데 오늘도 딱 자가지고 내일 6시에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다이어트 대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괜찮은 주제를 정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 다이어트 시리즈는 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저의 심정하고 제 기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대회를 위한 다이어트는 정말 극한까지 몸을 몰아가기 때문에 사실 육체적 변화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바뀌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다이어트 때도 그랬고 작년 다이어트도 굉장히 예민했고 이번 다이어트도 지금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또 한 달 뒤, 두 달 뒤 되면은 또 저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기대되고 제 몸이 어떻게 변할지 사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방학 때는 사실 굉장히 게으르게 지냈거든요. 한 3, 4시까지 유튜브, 넷플릭스 보다가 12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 가고 영상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보냈는데 이 개강을 하자마자 저는 마음 먹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열심히 살자. 할 게 많으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려면은 어떻게든 아침에 운동을 끝내고 낮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다짐을 했고 지금 전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눈 뜨자마자 할 수 있다는 게 이 하루를 더 기분 좋게 하고 운동하고 나도 시간이 많잖아요. 더 후련한 것 같고 아무튼 기대됩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굿나잇.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6시로 일어났고 패스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